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초 아, 남았습니다. 아쿠아TV의 3코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플라틱 대 이지 두 번째 연기. 5초 남았습니다. 뭐랄까, 이지가 되게 푸시 조합으로 가져온 플라틱 상대로 그 레인드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스노볼링 굴리면서 어쩔 수 없이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플라틱 상대로 계속해서 한타에서 승리를 거뒀고 자연의 원자가 경기를 연기시켜봤지만 최대한 지연시켜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자,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성장해서 이지에게 밀린 푸나틱.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지가 과연 다시 한번 강력한 레인으로 가져갈 것인가. 일단은 뭐 상당히 특이한 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메타에서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죠. 자, 그럼 벤부터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비 시간. 야수 지배자를 푸나틱이 밴하니까 외계 침략자 밴하는 이지.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 1경기에 적응해서 밴을 해주고요. 자연의 원자 빼주는 이지 상대로 선픽 대지령. 하지만 이지는 얼굴 없는 사람 미라나를 동시에 뽑아줍니다. 외계 침략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라나를 뽑아주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원래 피어스가 잘 쓰던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나틱은 역시나 미드온 선수의 원소율사를 확보해주고요. 자, 그럼 악몽의 그림자와 고독한 드릴을 빼주는 푸나틱. 이지는 오프레너만 다 밴해주고 있습니다. 오하요 선수를 지금 막아주겠다는 건데 근데 파도사냥꾼 같은 영웅 남아있거든요. 자, 일단은 자연의 연자 그리고 검여왕에 이어서 어둠의 연자까지 오프레너들 다 빼줍니다. 이지의 10초 남았습니다. 그래도 픽은 서포트진을 마무리 짓는 복수원형 미라나 복수원형 조합을 5초 가져왔고요. 남았습니다. 푸나틱에 복수원형 일단 한번 세이브는 가능한 조합을 가져왔고 얼굴 없는 전사 상대로 세이브가 힘들긴 하겠는데요. 일단 푸나틱은 디스럽터. 또 이게 약간 재밌는 게 대지령이 자기 자신이 그 시간의 구슬 안에 안 들어가도록 조심만 하면은 시간의 구슬 안쪽에 있는 아군들을 발로 차줄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시간의 구슬 바깥을 빼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디스럽터까지 가져오면서 푸나틱 초반에 강력하게 몰아붙일 것을 맹공을 예고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지, 복선형 미라나, 이후에 이어지는 코어용들 미드, 수메 선수, 그리고 세이프레인 RTA 선수 픽을 가져오면 됩니다. 시간입니다. 일단 유니버스 선수의 얼그럼 전사, 다른 얼그럼 전사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지, 그리고 상대 파란색으로 역시 북미팀 상징은 파란색이죠. 이지의 마지막 두 픽. 일단은 다음 밴을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픽이 하나 남아있고 복선용과 미라나가 있어서 화력 이거 그냥 서로 초반 난전 화력성 갖고 왔거든요. 자, 그리고 클랭치까지 가져와 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불사조. Evil geniuses turn to bad. 자, 초반부터 이거는 클링츠 거의 6레벨부터 가져 막 대동해서 싸워 줄 수 있는 조합이고 그거를 이제 함께 뭐 한타 때 완벽한 제어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얼그룹 전사. 푸나틱은 불사조 디스럽터 대지령. 오프레인 불사조, 오하요 선수가 뭐 한번 불사조로 경기를 혼자 터뜨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지 상대로 그것이 먹힐지가 살짝 궁금하고요. 이지 마지막 밴 무시 선수의 영웅은 무엇을 밴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는데 환영창에서 무난한 가면무사 정도 생각했는데 환영창 기사의 화력을 구성하고 있고
푸나틱은 닉스 배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전 경기에서 닉스 한번 썼다고 여기 닉스까지 가면은 민첩 영웅만 5명 뽑을 수 있거든요. 이지 이지 미드 영웅 민첩을 뽑아주면은 지금 민첩 영웅 5명 뽑는 뱀픽 되는데요. 번째 픽 10초 남았습니다. 수메이 선수가 일단 상당히 재밌는 뱀픽 때 이번 경기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일단 뭐 원술사가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도 좀 템포 컨트롤로 갈 건지 그러니까 템포 컨트롤로 가자면은 막 박쥐 기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벤이 되어 아 근데 야수변은 지금 벤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 박쥐 기술가 일단 최근에 많이 보여준 영웅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고요. 박쥐 기술. 예, 네, 뭐 보여준 거 바깥으로 빠지진 않네요. 자, 푸나틱은 무시 선수에게 한 번을 레슈락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이거는 푸시라기보다는 자, 푸나틱 무시 선수에게 되게 안정적인 걸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 선수가 10초 남았습니다. 되게 요즘 들어서 아까 물론 레슈락으로는 별 실수가 없었습니다만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웅을 가져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스벤 얼굴 전사 어차피 상대할 거면은 원거리도 나쁘지 않죠. 그냥 스벤으로 파밍 빠르게 가져가는 빌드도 나쁘지 않고 무난한 가면 무사도 있고 또 무시 선수 여기서 막 갑자기 강령사제 같은 이상한 거를 뽑을 수도 있긴 하고요. 다만 그렇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사조와 함께 힐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 외에는 최근에 나온 메타에 따르면 가면무사, 뭐 슬라크, 스벤까지가 뭐 유력한데 슬라크로 가네요. 뭐 박쥐 기수가 들어오는 거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알아서 빼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스턴드 상대로 생존력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얼그론 전사가 얼그론 전사 궁극기 안에서도 이제 궁극기가 물론 옛날에 바뀐 거긴 하지만 한때는 궁극기가 얼그론 전사의 궁극기의 카운터가 됐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아니게 바뀌면서 무시 선수가 잘 클 수만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자 여튼간 이지 대 푸나틱 두 번째 경기 푸나틱 여기서 2대0으로 무력하게 패배하진 않겠죠. 자 슬라크 오랜만에 보는 KDS 셋이네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KDS 셋이 맞을텐데 여튼간 무시 선수 무시 선수 슬라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워 선수 와가지고 와드 봐가지고 뒤로 빠지고 있고요. 유니버스 선수도 와드를 하나 들고 있긴 합니다. 수메이 선수의 미드 박쥐 기수 미라나 이거 버그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미마가 비었어요. 신발로 시작하고 있는 로밍 미라나 이제는 화살로 크리비 원킬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까지 갖춘 그런 서폿이죠. 자, PPD 선수의 PPD 선수의 복수혼영 RTD 선수의 클링츠 전투가 시작됩니다. 막렬고리 들고 있고 무난하게 뭐 아킬라의 반지, 영혼의 반지, 태양의 문장 빌려 탈 것 같은데 용기의 메달까지 올린 다음에 로밍을 갈지 사실 그전에도 빠른 레벨업 이후에 로밍 가능이 가능한 영웅이긴 하거든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룬 가져가는 수메 선수 아래 룬 가지고 원조사가 조금 느끼긴 하지만 가져갑니다. 얼그룹 전사도 딜링 좀 받다가 한 번에 돌려버리고요. 자, 미드 선수 스피드 끌어와서 싸워주고는 있는데 일단 마법 막대 까지 차 있습니다. 신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퍼즐 시작이라서 은근히 데미지 하고요. 화살 크립 잡는데 사용합니다.
일단 밀어넣어서 오! 우리 수련선수 먼저 들어가 한파 들어가고 박수에서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이는데 페어리까지 띄워놓고 한 대 더 요 정도 끝까지 맞았어. 근데 마지막 한 대! 넣어주면서 선수들 가져가자. 크리스도 잡아야죠. 수련선수 화살을 맞추면서 가져가지만 문제는 2레벨인 미라나 상대로 이제 미라나가 2레벨은 됐지만 박주기수가 이미 선취점을 내줬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크리스 선수 먹고 죽었으니까 뭐 대가는 좋겠죠. 전체적으로 73골드 이대로 봅니다. 미드온 선수가 순간적으로 레벨업 해가지고 페어리까지 써준 게 유효했고 수메 선수 약간의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제는 무시 선수 막타 깔끔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만 얼굴음 전세 레벨링은 막을 수가 없고요. 불사전 아직도 1레벨에 멈춰 있습니다. 또 미드 가나요? 수메 선수 이건 또 일단 피어 선수까지 있긴 한데 이거 2대3 구도 맞춰주는 거죠. 자, 피어 선수 일단 2레벨이기 때문에 도약은 있고요. 이거 2분 룬 타이밍에 한번 노리나요? 2분 룬 타이밍에 피어 선수 노리죠. 아, 피어 선수 한파 걸렸고요. 스톱 맞았고요. 슬로우! 아, 앞으로 역시 직선 거리를 가는 거. 아, 그리고 회오리 끄트머리에 맞네요. 미라나 지나가다 사망하고 푸나틱의 초반 이런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불사조 2레벨 찍었고 오! 디스럽터! 불타요 슬로우! 아, 이거 이제 더 이상 슬로우가 아니긴 한데 한파 넣어주고 자, 수메 선수 이제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려고 하고 있죠. 곧 있으면 끝나거든요? 자, 화살! 오! 피어 선수! 거기서 화살을 맞춰서 불사조를 잡아내나요. 수메 선수도 어떻게 위험했는데 이거? 부르죠! 수메 선수! 아, 이거 정말 초반부터 난리도 아니고요. 피어 선수 도약이 있긴 한데 대지령도 스턴 2레벨이고 정말. 자, 그래도 오프레이너랑 서폰 내준 다음에 원솔사에게 계속해서 경험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들은 정말 조용히 파밍만 하고 있고요. 자, 3대3 스코어 맞춰주는데 그렇지, 이거 먹어야죠. 자, 이렇게 난전으로 가면은 조금은 플라틱에 익숙한 서버가 나오죠. 야, 이거 완전 우리 서버 분위기인데? 커즈, 웩스, 원소울사, 미드온 선수. 아, 만화를 맞춰주다가 이거 한 대 맞으면 또 만화 끊겨요. 끊겼죠. 한 5초 동안 지속된 맑은 문약. 현재 수위 1위는 역시 원소울사 화살! 뭐 저거를 아니 이거는 맞아주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자, 뛰어넣었지만 붙여주는 거죠. 미드온 선수 위에서 이건 약간 여기 공간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막 안 보이는 데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살짝은 부주의하네요. 저거는 미드온 선수 이거 시간이동으로 시간 돌리지만 시간이동을 뛰어넘는 공간이동 뛰어내기 얼굴 검사를 잡아내면서 무시 선수가 미드에서의 킬을 일단 무마해줍니다. 너의 죄를 사하여주마. 이동 선수는 아직 5레벨. 일단 박주기에서 아직 4레벨이긴 하네요. 레벨 차이 좀 나고 있고요. 자, 클링츠가 5레벨, 슬라크도 5레벨. 이거 빨리 먹는 게 낫죠. 일단 불사조 3레벨까지 올렸고 오프레너들은 레벨이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플라틱이 원하던 그죠? 그건 안 돼. 자, 피어 선수 오늘 화살 적중률이 아주 좋은데 수메 선수 그냥 정글 들어가고 미드레인 살짝 비어 있어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살 그냥 보여주고요. 박지기수 스택하고 나는 먹기 쉬운 정글부터 가져갑니다. 전멸난검이 은근히 또 1400골드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점 생각해야 되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시 선수 6레벨 찍었고요.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포션 필요 없죠. 능력자가 나온 무시 선수 뒤로 들어가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자, 알티 선수가 계속해서 포탑 압박해주고 있는데 아우 포탑 아파요. 화살 만나는군. 자, 일단 연막 쓰고 4레벨 디서터 4레벨 대지랑 갑니다.
애들 미드 쪽으로 피어 선수 화살 여기서 쏘는 화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죠. 근데 미드 선수 좀 멀어요. 어려워 알츠 선수 어디는지 맞췄고 가루까지 들어가. 오호 잠깐만 돌렸어요. 피를 오 그래도 킬 먹고 죽네요 클링치. 역시 신속파 미드 선수 화살로 안착 턴 연계. 근데 은근히 은근히 지금 데미지가 불꽃 찔줄 만화가 없었어요. 아 피를 센트리 아 이거를 또 미드 선수가 살아나가나요? 화살 아 피어 선수 아 멀리 있는 건 맞춰서 왜 가까운 건 못 맞추는 거. 오 이거 턴 맞고 오 도약. 아 크리스 선수 이거 앵글은 잘 맞췄는데 짧았네요. 스턴! 오야 선수 그래도 날아갔죠. 화살! 어. 두 번은 안 맞는다. 디스업스 또 위로 오고요. 일단은 클링츠가 수익 2위, 스와크가 수익 1위. 근데 스와크 매우 조용하게 크고 있습니다. 아클레일 반지까지 뽑아냈고요. 자, 또 연막 쓰고 자 PPD 선수가 6레벨인가 예 아니오에서 아니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서 자 와드까지 박아줍니다. 저기 가지 말라고 핑 찍는 거죠. 어 RT 선수 아 이건 대지면 그냥 과감하게 스턴 써줬으면 모르겠는데 연막 실패로 돌아가고요. 자 지나가던 RT 선수 미드온 선수를 만나고요. 지나갑니다. 도시 선수 뭐 이거는 어 저거 마저 먹어야죠? 왜 저거 마저 안 먹죠? 클링츠가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건지 마무리를 안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미드 먹으러 가는 건가?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시 선수? 갑자기 먹던 걸 버리고 또 갑자기 미드로 가려다가 뒤로 가려다가 또 미드로 가는데 일단 8분 40초에 박수가 전멸하고 뽑아내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치 선수 빠져나가고요. 선수 위로 일단 옵니다. 4레벨 만화 다 잘했고요. 연막 사용합니다. 수마일 선수 전멸 넘검이죠. 유니버스 선수도 궁극기에 6레벨 있고요. 디서프트 5레벨 오월 선수가 6레벨이긴 한데 이거 둘이서 같이 붙여있으면 안 돼요. 오월 선수 좀 뒤에 빠져있어요. 물론 대지령 대지령이 스턴이 있긴 한데 멀리서 날라와서 어 디서프트 먼저 불었어요. 이거는 페어리 날라 어, 일단 내 선수 슬로우 걸렸는데 스타워까지 들어오고 유호 선수 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불사조 날아오르고 있는데 아 이거를 시간의 구슬 아 우주와 시간이 겹치고 있고 무지 선수 궁극기가 아 자 막대 없어요? 마법 막대 없어요 무지 선수 마법 막대가 없어요? 포탈 타고 온 거 좋은데 싸우려면은 마법 막대가 방금 마법 막대 있었어도 막 있었으면 그냥 쓰고 궁극기 썼을 것 같은데 자 여튼간 클링치는 잡았네요. 크리스 선수가 그래도 그 와중에 클링치는 잡았고 아직까지 수입 1위긴 한 무시 선수 하지만 원소사 수입 내려가고요. 2, 3위에 박주기수와 클링치가 있습니다.
나이스. 자, 다시 한번 굶기 3초. 투명화는 뒤에 픽 찍히고요. 현실가루. 아호, 스웨이먼드. 근데 화살 그 안에 또 맞았어요. 자, 회오리 빗나가고 일단 불사조. 어, 클린치. 스웨이 선수, PPD 선수가 살려줬습니다. 아, 위에 포탑까지 디나이 당하는데 이런 수입이 왔다갔다는 무시 선수 일단은 전멸한 건 먼저 모으는 것 같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민호 선수 숨어서 경험치만 먹고 있습니다. 궁극기 10초 남았고요. 그 선수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와중에 용기 메달 나오는 클링츠. 오하 선수 궁극기 돌아왔는데 1레벨 궁극기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까 잘 깨달았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드온 선수 사라지리라. 어? 달빛 그림자 갑니다. 고맙게 받아주지. 박지수 아래쪽 가는데 슬라크 만나고요는 달빛 그림자가 끝나네요. 혹시 몰라서 와드 박아주는데 오현 선수 와드죠. 자, 스웨 선수 그냥 정글 한 바퀴 돌아주고요. 무시 선수 일단 파밍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외 먹고 전멸하고 뽑아내죠 이거. 일단 슬라크 전멸하고 이후에 이 공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비론 궁극기 풀다운 77초로 줄어들고요. 무시 선수 전멸하고 사러 가나요 안 사나요? 갈팡질팡.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6대 11. 위에 2차까지 밀어주는 무지 선수. 펭치 아래쪽 포탑 밀어내고요.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밀어둔 포탑들이 많아가지고 뭐 상관없긴 한데.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드온 선수 중심으로 슈메 선수 시선을 끌고는 있는데 결국 무시 선수가 지금 아예 어둠의 검까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2600골드에서 더 안 사고 있습니다. 클링치는 지금 합류해주고 있는데 무시 선수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일단 프나틱도 무시 선수가 첫 번째 템이 나온 순간부터 그때 좀 첫 번째 한타를 해볼만한 구석에 나오고, 불사조도 지금은 그냥 한타를 통해서 미다세 손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다른 막 파밍 공간을 창조하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자, 무시 선수 지금 어둠의 검 나오죠. 미드원 선수는 미다세 손 완성시키고요. 쿼즈 웩스지만 경기를 좀 더 길게 보고 있는 그림이고 오히려 이지 쪽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프나틱은 오히려 안 싸워주러 갈 것 같은데요. 알지 선수가 껴가지고 연막 사용하나요? 투명화 쓰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이호 선수는 아직도 뭐 템이 잘 없고요. 자, 지나가다 무지 선수 만납니다. 여기 있는 와드. 오! 알지 선수! 피를! 아니 아까 왜 수메일은 살려주고 왜 나는 피를 I trusted you. 네. 자, 일단 끌고 가서 원소스 잡아냅니다. 미라나 메카드까지 나왔고요. 하지만 이거 뒤로 돌리는데 도약 이미 끝났고 근데 무지 선수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불 켰고 초신서 이것이 말로 주작이. 이거 무지 선수 자 그래서 스턴 다 들어오고 무지 선수 근데 아파요. 자 버프 풀어냈고 디버프 풀어냈어요. 복수능도 삼하고 넷 선수가 앞에서 이거를 이거 그냥 바로 앞에다까지 굳이 뒤에다 깔려다가 이거 태양광선 그대 1레벨인가요? 1레벨이죠. 태양광선이 좀 더 레벨이 높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슬라크가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너무 피해가 많긴 하네요.
아까 크랭시 죽은 건 둘째 치고, 여기서도 복소령밖에 안 죽었어요. 미라나가 메칸즈를 또 2타임에 뽑아내면서, 역시, 이즈가 계속 한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자, 슬라크.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게 성공하고, 다시 한번 어둠의 검으로 들어갑니다. PPD 선수! 어어어! 그거는 좀. 못 본 걸로 하도록 하고요. 무지 선수 궁극기 3초 남았는데 뒤에 포탈 슈메 선수가 어디서 빼네요. 화살 오. 아, 아무 크립도 안 맞았어. 자, RT 선수는 무난하게 심판도 올리고 있고요. 더블 데미지 먹고 클랭치 잡으러 갑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버리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검 고스 끊었는데, 아 근데 저거 어둠의 검을 끊을 만한 그건 없고요. 아 이제 포탈을 끊을 만한 그건 없고요. 그리고 크립 한 웨이브 정리해주고 빠져나갑니다. 자, 그 와중에 얼굴 전사 연막 사용하고요. 붕기 10초. 펭치도 껴있는다. 지금 서로 감시하도 몇 개를. 자, 대지렁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메 선수 쫓아오고 있고요. 옆에서 또! 또 설마! 아! 유니버스 선수 만났어요! 아! 이거는 수나크! 궁극기 사용해서 빠져나오고, 자, 크리스 선수 하나만 묶었어요! 디스럽터 그냥 녹여버렸고, 근데 디스럽터 죽긴 해서 궁극기 사용했고, 피피도 선수 이번에는 그 알치도 살려주면서! 자, 크리스 선수 이거 전부 다 시간 팽창 맞아가지고! 스킬을 못 쓰고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떨궈주고 있고 초신성! 근데 1레벨이에요. 스나크, 아 미더 선수 화살 맞았고요. 아 지금 시간 팽창이 너무 시간 팽창을 이 넓은 사거리에 세 명이 다 맞으면서 로션 타이밍 잡는 이지. 방금은 수메이 선수가 아래쪽에서 대지력 몰아내면서 완벽하게 감싸는 형태를 가져간 다음에 디스럽터 위에서 RT 선수가 녹여내고 동시에 아래에서 대지력만 덮었지만 시간의 곳을 피하느라고 페나틱의 진영을 제대로 못 잡았죠. 그리고 그 시간의 곳을 그 위치 때문에 시간 팽창을 3명에 맞으면서 뭐 어떻게 스킬을 못 씁니다. 불사조가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이 느린 것도 크고 일단 불사조가 미다스의 손은 어떻게든 뽑아낼 텐데, 20분 미다스의 손이에요? 거의 서폿이에요, 서폿 이 정도면은. 수메 선수 안쪽으로 도망치고요. 얼굴 전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광기 가면, 얼굴 전사. 지금, 유니버스 선수는, 옛날 생각하고 있죠? 옛날에는 얼굴 전사가 광기 가면 가가지고 정말 좋았는데, 라는 거죠. 딜러였죠, 딜러. 계속해서 무시선수 찾고 있고요. 자, 불사조 이거는 이제 궁극기 2레벨 돼도 힘들 것 같은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심판도 나왔고 알겠어까지 나왔고 연막 풀리고 가루 현지 가루 공격받고 있습니다. 묻었는데.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돌렸어요. RT 선수 이제 화살 일단은 얼굴 전사 원소사를 어디서부터 잡아냈고요. 아 위에서 원소사 박지수 함께 잡아내고 또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들어오고 두 번째 가루 자 스턴 들어왔어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돌 그래도 낭비하기도 좀 그렇고. 재진해봅니다. 돌아오면은 화살이 아니라 화살은 또 이상하게 빗나갔네요. 근데 알체도 한 대 친 게 화살만큼이나 아팠죠. 한방한 방에 유킹 클링츠
미다스 손 나왔지만 힘든 상황, 현실 보석까지 나오고 이지가 이제 플라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회오리로 뛰지 않고 아키 선수 한판 만화 다 채우고 빌피드! 오! 챔버! 대기하고 있던 피피드, 근데 이거 스턴을 피했어요. 오, 이번에도 바꿔주고 메카니까지 나오고 피피드 선수 잡아야죠. 잡아내는 스나크. 그래서 알티 선수 한 대 쳐주는데 알티 선수 만화 없어요. 우지 선수 누구 쫓아가나요? 일단 현실거를 뿌려보지만 알티 선수 이게 안 맞았고요. 미라나는 포털로 빠지고 알티 선수 포털 있나요? 포털 없어요. 자, 그 와중에 계속 유틸성으로 분사용까지 가는 얼굴 검사. 저 광기 가면이, 그러니까 이전처럼 얼굴 검사가 막 평생 딜링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광기 가면이 딜링용이라 그냥 파밍용? 그리고 아마 불사조 궁극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광기하면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눈사용까지 나오면서 은근히 얼굴면서 유틸성 서브 딜러로 많이 활약을 하겠네요. 슬라크 스카디는 준비하고 있는데 슬라크 캐리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미라클 선수의 슬라크도 패배를 했거든요. 자, 부달리는 슬라크 어둠의 검 끝나고요. 연막 아직도 있긴 한데 자, 뭉쳐있는 이지, 이지도 연막 사용합니다. 미드원 선수 아 혼자서 눈치 없이 이러면 안 돼요. 달빛 그림자, 달빛 그림자 쓰고 갑니다. 미도 선수 올리고 순식간에 누가 버리네요. 약간 미도 선수 눈치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야, 야, 우리 전부 다 같이 연막 쓰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혼자 안 가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시 선수가 어둠의 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조금 더 나오는 건 맞지만 은근히 저런 이렇게 미라나가 미라나 잡아주려고 진입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미라나가 어쨌든 간에 슬라크가 보이면 바로 도약을 쓸 건데 점단으로 들어가서 점멸나 검을 들어가서 뛰어들기 묶어주면은 그거는 도약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 잡으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원소울사 일단 살아나고 11레벨 맥스레벨 올라가고 있고요. 불사조도 빠르게 16레벨 찍어야 됩니다. 3레벨 궁극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2레벨 궁극기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크리스톤 수메 선수 만나고 아우 반응도 빠르네요. 피피 선수 살려주신다요? 살려주는데 오 돌아왔어요. 시간의 구슬로 가둬놓고 불사조 사망 이서부터 사망. 근데 여기서 우리 선수가 다 잡고 가나요? 포탈 타다 말았어요? 어둠의 검 사용해보지만 분산의 검에 오 화살! 아 피어 선수 멀리 쏘는 화살을 다 맞추고 이동 선수까지 잡히면서 푸나티 박수기에서 내주고 전멸합니다. 얼굴 전사가 거기서 들어가서 궁극기 써주는 타이밍이 완벽하게 3명을 가둬주면서 박지수가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박지수 죽은 자리에 또 거기다 시간을 거서 제대로 꽂아주고 푸나치 일단 3명 녹이고 무시 선수랑 미돈 선수도 미돈 선수도 뒤늦게 합류하다가 사망. 무시 선수도 포탈 타다가 취소하고 가다가 또 사망하고 글쎄 현실 보석 주우려고 취소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보석 주우려고 포탈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더 버리는 것보다 그냥 쓰고 취소하는 게 더 빨라가지고 한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어떤 이유였던 간에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스와크 스카디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자 이제 이지 쪽도 굳이 막 지금 급하게 안 해도 자신들이 이미 이득 많이 받고 서버링 굴리고 있는 상태죠. 누가 날 방해하지? 12,000 수나티 계속해서 이지의 맹공을 막아보려곤 하지만 글쎄요 살짝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역부족으로 보기도 하고 일단은 이지가 먼저 일단 자신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먼저 싸울 수 있는 조합을 가져왔고 푸나틱은 그거를 좀 역으로 레인전에서 데지런과 디섭터로 좀 갱킹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원소울사로 좀 끊어주는 조합인데 성급하게 먼저 들어간 경기도 많았고 그리고 원소울사가 그렇게 이득을 많이 못 본 거 있어요. 그리고 원소울사가 준비하는 아이템은 심판도 딜링의 부족도 느끼고 있나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스카디는 가까워지긴 합니다. 모여 선수는 시바연총 준비하고 있고 심판도가 나오는 원소술사 거의 아래쪽 포탑 서로 2차 포탑 교환했고요. 클링체 7화 지팡이 불사조 16레벨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연막 사용하고요. 스나크는 위에 있는데 한 명 빼고 4명이서 연막 쓰네요. 로션 타이밍을 생각한 것 같은데 로션 타이밍은 아직 아니고요. 로션 싸움은 푸나틱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법이고요. 클링치가 먼저 가서 연막을 들춰냅니다. 현실가루는 와드도 없고요. 자 여기서 자필금자 사용합니다. 감자도 박아두고 알치 선수 오는 거 확인하거든요. 자 뛰어오는 거 봅니다. 전멸령검 이후에 시간의 구슬. 자 그리고 앞에서 오한 선수 묶어주는데 회원이 잘 들었어. 회원이 잘 들어오고 오한 선수 아직 살아있어요. 오한 선수 구원극기 못 쓰고 사망합니다. 디서프트 박지규도 불사조 셋이 사망하는데 현재 2대1 교환 무시 선수 뒤로 쭉 빠지고 있고요. 알치 선수 7원 지판이 빠졌는데 시스카디는 나오는 무시 선수 지금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자, 로션 지금 뜨거든요? 불사조 지금 궁극기 못 쓰고 죽긴 했는데. 현재 보석은 미라나가 들고 있고요. 자, 로션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창되고 있긴 합니다만, 얼굴음 전사 궁극기 70초 남았고요. 박쥐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바로 궁극기가 돌아오긴 합니다. 자, 대지령. 렌즈 준비하고 있고요. 회오리 날려보지만 자 일단은 이번 한타에서는 미돈 선수가 정말로 회오리 잘 넣어주기는 했습니다. 무지 선수도 성장치가 뒤처지진 않고 있고요. 자 이지 포트타고 왔는데 수메 선수 현실 보도 있거든요. 봤어요. 탈북탄 어디서 알치 선수 서로 투명한 녀석들끼리 만납니다. 일단 무시 선수 모습 드러나고 여기 핑 찍습니다. 여기 와드 있다고. 오하요 선수 13레벨 그래도 궁극기는 안 쓰고 좋았고 이거 빨리 먹고 이거 켄타로 저 복자 먹어야죠. 미다세 손 네. 네 선수의 와드 알치 선수 모습 드러나고요. 자 스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돌 지나치고요. 자 스턴 넣어주고 궁극기 써주고 침묵 넣어주고 자 디스럽터가 아예 궁극기 미리 깔아주면서 막아주는데 문제는 이게 자 하여튼 그 무시선수 궁극기 써야 돼요. 궁극기 써서 자, 여기서 이제 주전 태양 들어가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원소사 사망하고 무시선수 넷 선수는 일단은 도망치고 무시선수도 일단 목숨은 보존합니다. 위에 막으러 가죠. 로샨 먹고 로샨을 먹든 포탑을 먹든 이거는 못 막는다. 이번에도 대지령이 여기 시야로 봤을 텐데 여기 이거 내 선수 와드거든요. 시야로 봤는데 여기 돌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스턴 놓고 도망치는 게 나왔었는데 약간은 저 클린치 딜링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불사조 급하게 분기 쓰다가 적한 가운데 궁을 썼고,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서 스턴 넣고 열시의 구슬 온다고 해도 언덕 위에서 불사조가 분기 쓰면서 좀 싸워 봤을 텐데. 투나티 뭔가 순간적인 이런 진영 판단이나 팀 단위의 의사소통에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와서 묶고 옵니다. 이거는 좀 그냥 빨리 날려주지 대체로 사망하고요. 또 신의 경지 알씨 선수 잡아내고 부시 선수 전사들이 모습을 감추. 어, 그래도 클린치 잡아내긴 하는데 이미 미드 병을 밀렸고요. 자, 쓰고 화살 맞췄어요. 오하여 선수 원하는 진영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후나틱이 항상 뭔가 한타를 이즈가 너무 파고든 다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시야 장악을 할 수도 없고요. 자, 하나 박았죠. 아, 이거는 피어 선수가 안 좋아지고요. 자, 무시 선수 계속해서 수입은 올라가고 있는데 한타가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밖에 안 되고요. 무시 선수 아가님의 홀 슬슬 준비하나요? 일단 미드원 선수 신비의 지팡이 나오고요. 바이세나스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바이세나스 정말 필수라고 보이고 잠시만 두 개 제거하고요. 여기다 와드 박아주는 PPD 선수 로샤는 거 알아요. 유니버스 선수 이거는 봤어요. 레스 빠져야 도망쳐야죠 이거. 자, 스턴 넣어주고 디서 선수 아 서포트 둘 묶어놓고 회오리 맞았어요. 자, 거기다가 공속 살짝 늘어졌는데 넷 선수 자, 여기서 초신성 자 이제는 초신성 제대로 들어왔고 하지만 이거 뒤로 빠지는 그림 나오고요. 무시 선수도 일단 뒤로 도망가는데 무시 선수가 자 또 워요 선수도 뒤로 돌려와가지고 치킨도 먹고 생선도 먹고 치킨도 먹고 5대0 피어 선수 서포트 피어 선수가 10킬 1데스 7어시 기록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 중부 병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치 어떻게 그러니까 디서프터가 여기 위에 와드 박아주겠다는 건 좋은데 이미 어느 정도 상대방이 있다는 거 확인하면은 그냥 뒤로 빠져서 들어오는 한타 준비한 게 낫거든요. 오히려 캐리들 다 빠진 다음에 서포트 둘이 묶이니까 서포트들 없으면 한타가 성립이 안 되는 사치 지금 한 명이라도 없으면 한타 안 됩니다. 레디언트 하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레디언트 하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지는 이렇게 병영 두 개 밀어냈고요. 무난하게 2대0이 나올 것 같은 그림이 있긴 한데 그래서 슬라크 초신성이 어쨌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서 일단 푸나틱 아 근데 수입이 너무 내려가네요. 피오 선수 이제 캐리예요. 캐리 캔만 이렇게 봤을 뿐이지 지금 10킬 1데스 7어시에다가 수입은 3위입니다. 3위 클링츠 아이기스 이제 아직은 치료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었고요. 신속과 자 13대 37 1337 완벽한 스코어 자랑해주고 있는 이지 스턴 한대 2대 한대 2대 아 정말 알치니까 알치 선수 그냥 여기쯤에서 야 만화 필요 없어 자 싱하유도 쓰고 오하유 선수 오하유 선수 궁극기? 궁극기 쓰고 싶어? 어 한 대! 한 대 맞았는데 체력이 힘드네요. 야! 나 아이기스 낀 남자야! 클란 스미어프 사망 쥐지선하는 푸나티 한 명! 아이기스도 못 빼고 다시 한번 쥐지선합니다. 13대 44로 푸나티기 2대0 패배 EG 승리를 가져갑니다.
상당히 뭐 무난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플라티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패자조부터 올라올 수 있다는 약간 승자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어질 오늘 바로 하는 패자조 경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쿠아티의 3코였고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